조직 폭력계 3대 개파의 아내인 양은이파 주목 조영은 씨가 15년 형기를 마치고 오늘 남북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건장한 체격에 30대 남자 30여 명이 새벽부터 교도소 회사와 조시를 기다렸고 박제에서 온 고급 승용차도 20여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외출을 상징하듯 화려한 꽃다발도 건네졌습니다. 조씨는 70년대를 대표하는 폭력계 주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섯 놈이나 올라왔잖아. 이젠 내 가게도 만원이다. 아, 그 아우들 나한테 보내. 마침 밀순이 부자 가득해 아주 잘 됐구만. 감사합니다. 동생은 아주 부자야. 건달은 동생들이 가장 든든한 재산이지. 네가 조영은이야?
나서 너. 어제. 응. 어때 좀 생겼어. 너는 그러면 너 써야지 한 장.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금요. 광란의 시사로 어쩌고. 아이고 밤에 식사했어요? 아이고 인자 줍시다. 광란의 시사 내 장아. 새빠지게 이래갖고 뭐로 사와 뭐로. 신당한 선배님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부장님과 무슨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선배를 위한 일이니 후회도 없습니다. 빨리요! 잠깐!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선하이다. 가라. 잘 풀어지시는 겁니까? 네 맑은 눈빛이 좋다.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낮춰줘도 되라. 그해 10월 유신이 일어났다. 정치가 폭력성을 띌 때마다 어깨들은 언제나 1차 지혜가 대상이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일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얼마냐? 상사를 깨딱하길래 대단한 줄 알았구만. 아직 어리시네. 아무튼 반갑소. 자, 내 술 한잔 받소. 내 술도 한잔 받지.
실수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선배들도 폐활을 조정했다며 달려가서 작살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정적으로 말하자고 해야 되는데 바닥 데리고 올라가. 찾아왔냐? 박영씨 방 아닙니까?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해놨을까? 난 어디 숙달하고. 너희도 일로 와봐. 예. 나 이 형사님하고 자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으셨죠? 내 아우들을 내보냈다면서요? 그게 아시다시피 사망이 김만학께서 아무도 우리가 여기 접수한다. 내 인사해라. 박 선배님. 조심하는 게 좋아. 저 어떤 짓 하면 재미없어. 야, 쟤 왜 이렇게 설쳐? 형님, 먼저 가겠습니다. 네가 용팔이가. 고개 들어봐. 어린 놈이 바리 장머리 입고 콧수염에 달고 다니나? 누가 집 지키라고 그랬나? 오늘 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간다. 알았나? 다음은 어디야? 응남나이트인가? 아니야, 한국으로 돌려. 그래, 거긴 위험합니다. 짭수들이 쫙 걸려있습니다. 괜찮아, 거기로 가. 돌려. 뒤를 봐준다는데 앞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나이 새끼 다시 한번 양은혁을 말하면 그땐 다이나마이트로 확 죽여버릴 거야. 아
다시 한번 눈에 띄면 넌 죽어 이 새끼야. 사업 경위를 만나서 사업의 문제를 내려보았다.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 남은 건 기둥이 문제야. 낙부를 받아들이게. 대신 안 된대. 아무 문제까지 하다 피해도 미세한 줄. 그 한번 해결되면 이건 아무 세상이야. 아무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 안에 성철이가 와있어. 아니 형님. 들어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들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이들은 너와 나타난 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오늘 만나지 않은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도록 하자. 기동의 문제는 제가 동병이인의 방법을 썼으라도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김광웅입니다. 아주 실력이 좋고 영원고요. 밑에 후배들도 많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나? 23입니다. 나에게 서울을 준다면 자신이나 맡겨만 주시면 서울뿐 아니라 일본까지도 쏘아버릴 자신 있습니다. 너 배짱을 못 마음에 든다. 나가 있어.
세우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다. 그럼 너는 언젠가 자네가 일어나 떠날 거라고 믿고 있겠냐. 아, 왜 있을까? 30만원에 사라고 강요를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 명이 함께 다니고 있어요. 뭐랍니까? 우여봉을 죽이겠답니다. 이거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기도 안심 못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제 병원이 좀 있긴 했지만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우철한테 소홀했던 게 사실 아니야. 형진이만 감사들고 저한테 나아가리 하나 맡기질 않으니 나라도 돌린다. 아이 새끼야, 너 지금 나 뭐 하려고? 그만해도 왔겠지. 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양은이가 말이야. 말 조심해. 큰 형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건 나도 못 참아. 못 참아.
하지 못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데미지는 어디 본 것 같아서 지금 애들을 풀어 시내 전 병원을 뒤지고 있습니다. 놈을 잡으면 재탕하겠습니다. 애들 걷어들여. 형진아 갈등이 결국 내게 온 거냐?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자 질러라. 아유 저 새끼들! 죽을 죄 줬습니다.
강의 외치고 합니다. 아무튼 고맙네. 형님, 언젠가 그 말을 한 놈도 믿을 놈 없다고 했죠. 그럼 저도 못 믿습니까? 믿지. 자네만은 내 믿어. 무슨 수를 쓰든 형님은 꼭 살려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형 잘 받들어야 한다. 신으로 죽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두 번에 걸친 옥천의 변신에 이어 이번엔 또다시 지방에서 내분 소식이 들려왔다. 혼란스러운 시절이었다.
저희다. 이거 그렇구나. 철저히 조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금 개만한 새끼들아. 별거 아닙니다, 형님. 금방 빠져나왔습니다. 연락 마십시오. 우리들 몇 명 다치지? 하나만 좀 다치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정말이야? 이상 얘기할 거 없어. 넌 어차피 죽을 놈이야. 더 이상 몸만 병신 되지 말고.
여기 너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돼 있어. 순천 폭력 사건, 범단 조직, 그리고 김욱철 살인미수 사건. 자, 찍어. 안 찍어? 문 열어. 궁금하는 말 해주십시오. 그러나 김욱철의 사람이 있었던 것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야, 욱철이 진술해봐. 이 사람이 절 칼로 찔렀습니다. 또 절당에 묻어 죽이려 한 것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 조직을 단단히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까봐 겁이 나서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용서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또 죽이려는구나. 전 아무 죄도 없습니다. 모든 큰 짓도 이 사람이 시킨 겁니다. 자, 이래도 부인하네. 제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얼마나 욕한다. 그 장난치. 여기서 집을 사고 욕심이 한 게 무슨 전체 사는 게 어떡할 수 없게 하고 살이야. 그렇지. 내가 나를 좀 도와주시오. 기원중 모든 재판은 수도경비사에서 벌어졌지만 나는 지원부터 특별히 육군본부 군법에 의해서 재판이 시작됐다. 김웅철, 검찰에서 진술명이 맞죠? 그때 당시에 이해를 차 칼로 찔린 것이 맞죠? 원목 사직장에서 생리점을 당할 뻔한 것도 맞죠? 모든 사건은 재산을 지시했어야 됩니다. 박기동 사건에도 조영은이가 교사하고 직접 찍은 것이 맞죠? 바로 이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니 사람이 교사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단체랑 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박기동 사건만 교사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김옥철이도 제가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사건을 입증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군가? 왜 증인이 뜻을 말을 못하네? 최수면 발견받아야지. 준비를 이렇게 내놔. 지민이 되면서 왜 검사한테 말하나? 저희 준비에 뭐라고 참여합니다. 제 지금의 선물은 저는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검찰이 어떻게 보고 그때 소리 하고 있어? 야, 참전한 전화.
증언대로 가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조영훈이를 사랑시킬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영훈은 정치깡패가 아닙니다. 둘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셋째, 설사 우리가 사랑을 밀어붙여도 대법원에서 파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군의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비보도의 범죄단체 조직 및 살인미수 부분에 대해서 구형하겠습니다. 비보 조영은 무기, 김영진 사형, 김옥철 3년, 이현주 20년. 걱정하지 마라. 괜찮은 일이 있는데 너도 잘 될 거다. 양도 그래. 형님이서 만나셨으니 좀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서 15년을 받았고 형진이는 사형에서 무기로 떨어졌다. 승부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 사회 전화처럼 해서 이왕 떡에 즐거워졌던 것 기억났습니다. 공부에서 엄청난 악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나가면 있습니까? 정치인이라고 15년의 세상에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정신을 붙이세. 이게 계엄도 불려서 희망이 있어. 이제 못 믿겠습니다. 세상 날 가지고 희망을 갖습니다. 동생, 내가 죽을 때 동생이 날 살렸네. 이거를 내가 동생을 살려. 꼭 살려. 난 믿지? 2년만 고생해. 내 그 안에 풀어내겠는데.
위기스러운 체험이었다. 40달러를 내리는 죽음을 위해서 나는 신음성을 들었다. 그날 이후 내 영혼 속에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 오직 성령의 안내는 사랑과 희락과 국경과 우리 창업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랜만이야. 멀지 않아요. 괜찮아. 모두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13년을 거친 세월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오기함의 속에서 수사를 보고 있었다. 하던 사람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생활해 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가? 내가 자네를 총반장도 시키라고 하는데 좀 재소자들을 동사하고 생겼나?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부족합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는 충분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도 된다는데 소를 위해서 한번 일해 주네. 내가 밀어줌식
수고된 나는 7년 6개월 만에 일주일간의 뷰를 얻었다.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회의 마치기 전까지 대답을 해주시오. 큰형님, 제안을 받으시죠. 부담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저 사람들은 말을 못 하지 않아. 국도가 쉬운 영남될 뿐이야. 계획 대상으로 봐라. 저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밖에 집안에 애들이 와있고 저쪽 애들이 큰형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노 선배님들도 참석하신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고생 다 있어. 나 고생 안 있어. 안 있어. 고생 하나 시켜드릴게요. 아니야. 누구나 무슨 고생도 있어. 그 동안에 철저히 가출업 준비를 하고 귀수한 나는 이감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곳이었다. 설거십시오. 오셨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조치해놨으니까 천천히 계십시오. 그래, 끝나면 안 되나? 좋습니다. 상계부원을 누구하게 하는 유명한 아가씨야. 안 좋으십니까? 10년 못 가면 그래. 생각할 일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를 동료가 된 것도 마음에 걸리고. 아무도 참. 제가 좋은 아가씨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5월에 총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조직으로 도는 재수자들을 제불시키고 대대적으로 이건 지키라는 정보가 있다. 아마 바깥 조직들도 정부에서 단단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만해. 총리께서 나가셔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도 바깥 일을 모르는데 몸만 빨리 죽겠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경에 구로구 달산동 소재의 황제 스틸드 바닷길에서 술집 주인 박상면 씨가 20대 청년으로부터 흉기에 질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합니다. 법은 아십니다. 야, 손마다 못 봤어? 잘해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형님? 생명에 다쳤어. 예? 아니,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 새끼가 내마 이렇게 하면 누가 총대맞는지 몰라서 그래? 누가? 누가 한번 내렸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심해. 몇 번인데.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이 감을 떠나게 됐어.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십니까? 조직폭력은 본부지에 묻게 하라는 짓이야. 그럼 행진은 어떻게 됩니까? 상부의 짓이니 어쩔 수 없네. 행진은 총반장으로서 관에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저는 가도 좋은 행진은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건 안 돼. 자네도 잘 알잖아. 조직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이렇게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인정 못합니다.
사람이 다칠 거야. 잘 생각해. 자네는 지금 가출업도 나가야 되잖아. 너는 이미 강화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왜? 가면 안 돼. 지금 불면 모든 일 없었던 걸로 하겠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자살했다. 이번에 뭐 뜻은 중요해졌다고 했다. 싸움은 이제 그만 그치도록 하자. 나는 너희들이 잘한 사람이다. 원한이가 바친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고 모든 것은 구령님이 책임지기로 했다. 자금 다섯 명만 징벌을 받기로 했으니 형기가 가장 짧은 사람들 중에 지원할 사람은 손을 들어라. 형 교장입니다. 그래. 이성입니다.
집어본? 헬리지 뭐하는 짓이야? 어? 나 약속이 틀리잖아. 앞으로 60일간 근신이든 그 기간 동안은 접견, 운동, 독서, 목욕 등을 그만둬. 뭐라고?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 야이 새끼야! 와빠! 야이 새끼야! 이 새끼야! 와빠! 와빠! 야이 새끼야! 근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소측은 나를 계속 고립시켰다. 언제나 사람이 그리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USC를 졸업하고 지금은 시드니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아빠 후배이신 김 회장님을 통해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 15년 동안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계시다니 몹시 안타깝군요.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1년 4개월 동안 독방에서 불벌레를 벗어나 지내다가 소영 씨의 따뜻한 편지를 받아보니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나는 절대 질명 고독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힘을 논리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참회하며 지금은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드니는 지금 겨울비가 내립니다. 가출옥을 준비하고 계시다니 선생님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은 거대한 나무가 살아 숨쉬며 호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3.1절 특사엔 계엄태 독도에 아직 출소하지 못한 재수자들을 모두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번엔 꼭 출소할 것 같습니다. 박부대, 저 나가죠. 안 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양은 씨만 없네요. 형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됐다고 났습니다. 내가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난번의 꿈은 내 절망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너를 크게 쓰리라. 그분은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선생님의 고통이 그만큼 큰 것은 선생님이 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저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하나님은 선생님과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다. 7호차 한국에 왔다가 널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 다 앉아. 아니, 뭐하고 있어? 아,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오빠 인생은 마치 전쟁사를 듣는 것 같았어요. 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지만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지. 아니, 딱 한 번 무릎을 꿇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것이 유일하게 이긴 전쟁이었거든. 무릎을 꿇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너무 영광했거든. 누구였는데요? 상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과 순수미와 뜻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이처럼 불러서 한 몸되고 한 마음으로 인생을 함께 손잡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들이 과거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험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광명한 빛 속에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에 안겨서 이 두 사람이 앞에서 들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두움에 빛이 되고 승리하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